이 대패 삼겹살을 볶을 거예요. 볶는데 이제 기름, 식용유를 넣고 볶아요. 대패 삼겹살 굽는 소리는 뭐? 안 익으니까 좀 덮겠습니다. 네. 여기 중요한 팁인데 집에서 할 때 그렇게 하세요. 요 기름을 버리세요. 다대기를 넣으면 기름이 너무 많으면 헛돌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느끼하고 충분히 여기서 80-90% 익힌 다음에 기름을 버려도 여기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접시에 담아놓으면 그래도 기름이 흠끈 쌓아요. 몸에도 훨씬 낫겠네요. 네. 사실은 삼겹살 먹고 나면 입술이 번질번질 하잖아. 네. 기름 때문에. 근데 지금 천셰프님은 그 기름을 제거하겠다는 거잖아, 조리하기 전에. 네.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패 삼겹살 구이집 가면 기름 빠지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육볶음 같은 경우 이렇게 기름을 뺄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진짜로요? 이렇게 많아요. 네. 이걸 버린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봤어요. 네. 우와, 이야. 많다. 그냥 버려. 자, 일단 돼지고기 볶음 할 때 네. 기름을 뺀다. 그리고 여기에 그대로 고기를 넣습니다. 조리도 맛있고. 아, 맛있겠다. 오, 조리도. 자, 이제 볶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틀려요. 네. 어떤 사람 고기 볶고 야채 넣고 다 이거 양념 넣고. 근데 저는 양념을 먼저 넣겠습니다. 네. 저희는 셰프님을 먼저 따라갈 겁니다. 무조건 셰프님 하시는 거 따라할 거예요. 양념을 다 넣는 게 아니라 일부만 넣어줘요. 일부. 일부만? 오. 일부만? 오. 고기를 이렇게 양념해서 하면은 고기의 그 잡내를 또 잡아줘요. 양념이 들어가서. 아, 근데 양념. 야채랑 넣어버리면 야채에서 묻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일단 코팅을 시키는 거죠. 고기다음에 양념. 일단 코팅 먼저. 그렇게 볶아주는 게 양념을 숙성한 듯한 맛을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죠. 불맛이 나요. 네. 불이 세면 불맛이 나요. 아, 그래서 양념부터 넣은 거예요? 네. 아, 그 요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이 세면은 이 고춧가루랑 기름이 섞이잖아요. 네. 옆부분이 살짝 타면서 불맛을 느껴요. 정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만 넣고 볶아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념에. 앞에다가 올려 먹고. 지금? 이제? 이제야 넣을 수 있다. 야. 양파. 마늘 때. 아, 맛있을 것 같아. 청양고추는 바로 안 넣네, 신. 청양고추는 그게 있어요. 매운맛이 있는데 미리 넣어서 돌리잖아요. 그럼 매운맛이 날아가 버려. 맞아요. 그래서 청양고추는 항상 마무리할 쯤에 넣어서 그 매운 그 기분 좋은 맛. 양념이 아까 반밖에 안 넣었잖아요. 네. 여기서 양념을 아, 이제. 야채 넣고 마지막에 다시. 맛있는 냄새!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네. 그거를. 제육볶음 진짜 좋아하는데 저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밥 접시에다가 깔고 그 위에다 덮어가지고 제육덮밥. 네. 한국인들이라면 정말 사랑하는 맛이죠. 그죠. 지금 이제 요걸 넣어주는 거예요. 거의 다 됐단 얘기네요. 그렇죠. 다 거의 됐단 얘기예요. 어차피 고기는 다 익었잖아요. 네. 됐어. 고추는 너무 맛있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저희 깨! 깨하고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한 방울. 별로 어렵지 않아서 네. 아까 간장조림하고 두 개 같이 해서 애기 주고 얼음 먹고 나서 그거 진짜 그럼 되겠다. 네. 왜 이렇게 쉬워 보이지? 자, 우리가 아는 맛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달라져서 어떻게 더 맛있는지 셰프님은 항상 아는 맛을 뛰어넘는 뭔가를 보내주셨어요. 네. 와, 저거는 그냥 한 그릇 우리가 그냥 아는 맛이죠. 근데 저는 아는 맛인데
좀 궁금한 게 저기 풋마늘을 제가 안 먹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또 맛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냥 주부들은 저거 하나에 밥만 넣어서 덮밥 형식으로 내놓으면 끝.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